봉독의 들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황금 좁쌀의 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당나라 현종이 황제이던 시절 한 젊은이가 여인숙에 묵게 되었습니다. 마침 도교의 제사장 루왕을 만납니다. 그들은 곧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젊은이는 자기 기대치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풀이 주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사나이가 살려면 굵게 살아야죠. 장군이나 장관이 되든지 아니면 부자가 되어서 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는 거지요. 하지만 저는 지금 갈 곳조차 없습니다. 그는 너무 고단해 이내 잠에 떨어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여인숙 주인은 좁쌀을 삼고 있었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제사장은 그에게 베개를 내밉니다. 내 베개를 베고 자게나 그러면 자네의 모든 꿈이 이루어질 걸세. 젊은이는 베개를 받더니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 들어갑니다. 곧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 속에서 그는 부자 가문의 딸과 결혼해 호화스럽게 살았습니다. 이듬해 그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 관리가 되었고 승진을 거듭해 최고위 관리가 되었습니다. 최고위 관리직을 넘어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빠른 출세는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낳았고, 마침내 재상이 된 그가 영, 영모를 꾸미고 있다고 모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부인에게 탄식하며 말하기를, 오랫동안 나는 돈과 권력을 쫓아왔는데, 결국 감옥이라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랬는지 모르겠소. 차라리 남루한 옷을 걸치고 조랑말을 타고 다니고 싶은 곳에 다니는 게더 낫겠소. 다행히 황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사면시켜 멀리 귀양을 보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황제는 그가 겪은 모든 것이 모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시 재상에 임명을 합니다. 그의 다섯 아들과 열두 명의 손자들도 관리가 되어 더욱더 큰 권세와 부를 쌓게 됨.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가문의 여자들과 혼인을 하자 더욱 기뻤습니다. 늙어서도 비옥한 땅과 여러 차의 저택과 값진 말 여러 마리를 소유했으며 또 아름다운 여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호화롭게 여생을 보냈고 여든이 넘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때 젊은이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여인숙의 루엉 제사장과 같이 있었고 여인숙 주인이 올려놓은 좁쌀이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이 풍경 안에서 번개처럼 갑작스러운 통찰을 통해 그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처음 보기에 남보기, 남보기에 내놓으라 할 만한 삶을 살지 못했기에 풀이 죽어 있었는데, 꿈에서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잠시 맛본 후 깨어났으니 아마도 세상적인 성공도 꿈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깨달았을 줄로 합니다. 오늘 성년 예배로 드립니다. 어떤 마음을 안고 예배에 임하시고 계십니까? 혹시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젊은이처럼 한 해를 기대치 못, 기대치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풀이 죽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까 바라건대 이 젊은이처럼 귀한 깨달음이 있는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송년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좁쌀처럼 작은 씨앗을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겨자씨. 주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비유로 소개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청중들은. 되게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겨자씨에 비유해 못해도 야자수 정도로 큰 나무와 비교해야지. 어떤 사람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래도 멀리서 들으러 왔으니 더 무슨 말을 하나 기다려 보았을 것입니다.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에 큰 찔림을 받습니다. 처음 섣불리 실망을 했던 청중은 깊은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고 거들떠 보지 않고 살았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동안 큰것 아니면 상대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큰 것만 쫓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 손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늘큰 것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지난 일을 돌이키고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은 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려고 마음을 바꿉니다. 그때 그들은 놀라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송년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삶 안에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하심일 줄로 니다 올 가을에 저는 어느 분으로부터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제가 교인 주소록 사이에 책갈피로 어, 사용할 정도입니다. 매일 아침 기도 시간에 교인 주소록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기도를 드리는데 주소록 책갈피로 사용하니 매일 아침 그분의 선물을 제가 즐기고 있는 셈입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리케의 시가 적혀 있는 종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시가 너무 좋아서 책갈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가을 날인데 첫 대목이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여름을 생각하면서 쓴 릴케의 시입니다. 지난 여름을 생각하면서 여름을 여름은 위대했음을 고백하는 릴케의 마음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릴케는 여름의 위대함으로 인해 가을이 있고, 그러 인해 가을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연결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다. 릴케가 지난 여름을 위대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을 가만히 놓아두시겠습니까? 가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놀랍게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의 제목은 가을날. 어느 가을날 시인은 지난 여름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년주의를 맞아 우리에게 겨자씨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65일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두 가지 중 하나일 줄로 압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청중처럼 처음에는 하찮게 역입니다.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이 60초가 되는 시간들을 하찮게 역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겨자씨의 위대함은 사라져버리지 않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 시간, 작은 시간들을 위대하게 보는 것입니다. 1분 1초를 위대한 시간으로 우리들을 위한 위대한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십니다 끝내 공중의 새가 깃들일 정도로 위대한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러니 겨자씨가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자시 비유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사실 처음에 말씀드린 젊은이는 도교의 제사장을 통해서 전도서의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교훈을 받고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꿈을 잃은 젊은이가 되었을 찬스가 높습니다 반면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드렸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아니 중국에 겨자씨가 없다면 비슷한 것으로 말씀드렸을 것 그런데 세상 어디를 가도 겨자씨와 같은 교훈을 주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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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눈을 열면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소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몇주전 대강절 설교에서. 나무의사 우종영 씨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분이 소개하는 대나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나무는 마지막에 예쁜 꽃을 피고 삶을 마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도 대나무처럼 화려하게 마칠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저는 그분에게서 겨자씨와 비슷한 나무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절대 나무가 자라지 못할 것 같은 곳에서만 뿌리내리는 나무들이 있는데, 노간주 나무가 바로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노간주 흙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바위나 돌 틈에서만 자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는 도봉산 포대 능선에서. 포대능선에서 노간주 나무를 볼수 있는데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기특하다는 생각보다는 바보 같을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노간주 나무는 제 코가 석자이면서 남 생각 먼저 하는 놈이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그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른 봄 자하문 터널을 지나 인왕산 산자락 상명대 삼거리를 지나 본 적이 있는지, 그곳에 가면 노간주 나무와 함께 진달래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걸볼수 있다. 노간주 나무가 보인다 싶으면 그 옆에서 영락없이 진달래꽃이 얼굴을 들이밀고 있는 거다.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은데, 두 나무가 어떻게 무리를 이루어 한데 자라고 있는 걸까? 그건 다 노간주 나무 덕이다. 쉽게 말해. 노간주 나무가 진달래를 먹여 살리는 거다.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예. 가운데 노간주 나무가 있고, 주위에 진달래 꽃이 피었습니다. 이 노간주 나무를 보고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간주 나무는 그 어느 나무도 자라기를 원하지 않는 곳에 아니 자라지 못하는 곳에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는 예쁜 진달래가 그 험한 곳에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노간주 나무는 보지 않고 진달래만 보면서 아름답다 극찬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진달래가 있기까지는 노간주 나무의 위대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큰 일을 못 하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간주 나무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끔 심은 씨앗은 노간주 나무처럼 버려진 땅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으로 노간주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결국 진달래까지도 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노간주 나무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좁은 곳에 노간주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진달래까지. 겨자씨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노간주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겨자씨와 노간주 나무를 통하여 당신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겨자씨와 같은 우리들의 삶 안에 당신의 위대함을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비유를 과거의 위대함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의 위대함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달리 표현하면 겨자씨의 비유를 믿는 사람들의 과거가 위대해질까요? 미래가 위대해질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읽는지에 따라 뉘앙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모든 비유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성령예배시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일 신년예배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년예배시 이 말씀을 상고하면 당연히 미래의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씨는 미래라는 시간을 통해서 놀라, 놀랍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라는 메시지 반면 오늘은 성년예배입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송년예배시 이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당연히 과거의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이라는 지나간 위대한 시간 안에서 겨자씨는 심기호였으며 그동안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놀라운 일들이 이미 벌어졌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너무도 위대한 사건이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년 예배에 하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이제 알겠습니다. 과거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에머슨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한 해의 매 순간 순간은 특이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글도 신년에 읽게 되면 미래의 위대함을 노래하게 됩니다. 반면, 송년에 읽게 되면 과거의 위대함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과거의 위대함을 노래하지 못하는 자들이 미래의 위대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과거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후 자연스럽게 우리는 미래를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년 예배를 드린 후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지난 일 년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새해에 위대함을 볼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송년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겨자씨를 보여주십 한 해의 겨자씨와 같은 매 순간순간이 특이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15년도에 우리들의 삶을 겨자씨의 축복으로 보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놀라운 새해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겨자씨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듭니다 지난 1년 우리는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표어로 삼고 위대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다시 인용했던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 말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한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당신의 보혈로 씻겨 주십니다. 반면 우리의 말씀대로 산 작은 삶에 당신의 능력을 더하사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순종이었지만. 점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고 끝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어갈 것입니다. 그 그늘에 진달래꽃이 필 것입니다. 2015년도는 위대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심기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큰 것을 따라다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상 사람과 더불어 우리도 큰 것을 쫓아다니곤 했던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작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큰 것을 많이 쫓아다녔지만 그러나 종종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작은 섬김을 하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 섬김을 사랑하시사 싹이 나게 하시고 큰 가지로 만들어 주시고 끝내 큰 나무까지 성장시키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2015년도도 위대한 한 해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안고 새로운 해를 우리 모두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저희들 마음속에 겨자씨를 깊게 사랑하는 축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놀라운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 모든 식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